빅톤 박기웅. 이번엔 김동형 살인 미수 진실 외면한 채 밑바닥 추락. 리턴 사진 방송 캡처. 리턴 박기웅이 또 따시하게 유혹에 흔들리며 경찰의 긴급 체포된 최후를 맞았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주목 드라마 리턴에서는 강인호, 박기웅, 이똥배, 김동영과의 몸싸움 끝에 똥배가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건 현장에서 무작정 빠져나온 강인호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들바들 떨며 공포에 사로잡힌 강인호는 서준희, 윤종훈을 불러 사건에 대해 고백하고 서준희는 강인호가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방을 내어준 후 당분간만이야 범이랑 태석이처럼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며 자수를 회유했다. 머리가 복잡해진 강인호는 금나라 정은채를 떠올리며 자신 없어 했지만 고심 끝에 자수를 결심한 후 대신 나라랑 딸래 한번 보고 싶어라며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강인호는 뉴스에서 흘러나온 사건 보도에서 용의자로 자신이 아닌 김 실장이 특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금나라에게 자수를 결심했다는 말 대신 우리 같이 미국으로 가자라며 당신이 날 떠나겠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달래는 달라라며 태세를 급격히 전환했다. 뒤에 오태석, 신성목, 이똥배를 찌른 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인호는 오태석의 협박에 서준희가 가지고 있던 USB를 바꿔치긴 해 오태석에게 가져다 주며 서준희를 배신하는 선택으로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했다. 서준희의 전화를 끝내 거절한 강인호는 똥배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뉴스 기사를 본 후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똥배의 병실에 찾아가 쿠션으로 얼굴을 누른 채 살인을 기도한 충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함정에 걸려든 강인호에게 형사 도구형 이진욱이 나타나 강인호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찰들에게 나 아니야 사고였어 라고 소리치며 끌려가는 강인호의 모습이 전파를 타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진실을 외면한 채 밑바닥까지 내려간 남자의 최후였다. 이날 방송에서 강인호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며 다시 악된 젖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금나라와 서준희에게 실망을 안기는 한편 시청자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넘었다. 한편 리턴 29회와 30회는 오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허브 네트 행카영 컴